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특검이 가동이 된다면 총선을 불과 서너 달 앞둔 시점인데 네. 이 사안이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일단은 지금 이 패스트트랙이 180석을 얻어야지 이제 통과가 되는 사안인데요. 이제 그게 통과가 된다는 전제에 본다면은 이게 사실은 이 법안이 정의당의 안을 많이 수용을 한 법안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의당이 또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 수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입장을 선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공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난 그 보궐선거에서 진보당과 공조를 했고 이번에 만약에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어서 이 특검법이 진행이 된다면 또 정의당과 공조를 이루는 어떻게 보면은 진보 연대의 큰 블록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영향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특히 이제 그 50억 클럽 법은 박영호 특검 이게 자칫 잘못하면 권력형 게이트로 갈 수가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를 이 특검법이 좀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네. 상당히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혁 전 비대위원님, 김건희 여사 일정에 대해서 말들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일정 여러 개 소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 여사의 행보와 관련해서 제2부속실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공약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뭐 그 대통령의 부인인 뭐 김 여사도 계속 활동을 하셔야 된다면 그러면 그 공식적인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야당이 그리고 어느 나라 언론이 이렇게까지 영부인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러는 곳이 있는지 참 궁금해요. 오히려 좀 신경을 꺼주고 그냥 지금 그거 말고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외교안보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그냥 여사는 여사 나름대로 자기 할 일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야당이라든가 언론에서는 만약에 저 행동 자체가 무슨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면 그건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예쁘게 차려입고 뭐 모델 같은 모습으로 뭐 시장에 나타났는데 그게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좀 신경을 꺼주고 조금만 좀 지켜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부원장님, 네. 민주당은 김 여사 일정에 대해서 비용 등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2부속실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네. 지금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누가 담당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어찌 보면 얘기를 해보면 대통령 일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 남는 시간에 하고 있다는 건데 결국은 일정을 많이 소화하고 하려면 책임 소재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네. 나중에 근거 서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담하시는 분이 없고 대통령 하는 일에 남는 시간에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직접적인 어떤 보조하는 기관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조용한 내조 하겠다 그랬고 그다음에 지금 정책적인 얘기도 하고 있어요. 임기 내 뭘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정치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네. 오바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는 우리 민주당 공격할 때 아, 왜 특별감찰관 안 두냐 이렇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겁니다. 네. 배중찬 수장님. 예. 김 여사 행보에 대한 여론 흐름은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이 어떤 보완자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나요? 김건희 여사 역할이 중요하죠. 배우자로서의 네. 또 역할도 중요하고 또 필요한 행보는 또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설득력을 얻어내기가 또 호응을 얻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구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청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집중적으로 또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논란이 됐다 보니까 논란은 길어지면 또 부정적인 것입니다. 중도나 또 무당층이나 MZ세대로부터 이제 또 호응을 못 얻고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또 지지율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일까?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부터 또 대선 이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 또 의혹에 대해서 좀 불충분한 해소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 공격과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참 이걸 탈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방금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그럼 더불어민주당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지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 대선 때도 결정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분기점이 될 걸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국면으로 전개가 됐거든요. 자칫
긴거리 특검을 지나치게 매달리는 경우에는 뭐 명분이나 또 다른 민생에 대한 주도권을 지지 못한 채 더불어민주당이 자칫 총선을 앞두고 지난 대선 때처럼 이 긴거리 특검이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현상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